영화 11시에서 저도 과학자 역을 맡은 유지환 역을 맡은 최다니엘입니다. 반갑습니다. 인생 조언은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아무래도 제가 그나마 그중에 이제 뭐 옥빈이랑 제가 나이가 제일 어리다 보니까 거기다 이렇게 저는 같은 남자라 보니까 요즘 사람들은 뭐 하고 노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짧게 얘기도 해보기도 하고. 아, 그렇게 이제 정보를 주신 거군요. 정보를 준 거죠. 전 시간이 마감이 되면 그거 바쁠 것 같은 사람 누굽니까? 네, 최다니엘이요. 몇입니까? 본인 IQ 잘 모르겠는데 조사 안 해봤어요, 검사? 네, 한 평균 한 100? 100평? 뭐가 평균이야? 100일 것 같다. 자, 오케이, 감독님 주시죠. 소감을 한마디로 얘기해 주시죠.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키스신 소감? 키스신이 있었나? 아, 너랑 키스했냐? 저기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보통 키스신이 있으면 좀 이렇게 이게 좀 매너로 이렇게 좀 입술에 이렇게 깨끗이 하고 글로즈라도 바르고 예. 가글도 하고 좀 그렇잖아요. 그쵸? 근데 얘랑 입술이 다른데 너무 까칠한 거예요. 아, 입술이 까칠한 남자였군요. 예예. 예. 그렇습니다. 저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까칠하고 나쁜 남자로 오빈 씨에게 기억이 남았고요. 기억도 못하잖아요. 아, 근데 그게 없던 신이었었어요. 그래서 근데. 생겨서 생겼고 그래서 저는 되게 고마웠고 그리고 좀 오래전이었어가지고 잘 기억이 안 나요. 별로 이렇게 탐나는 건 사실 별로 생각을 안 해봤어요. 이렇게 그런 거에 좀 욕심이 별로 없었어가지고 그냥 저한테 이렇게 주어지면 주어진 것에 좀 열심히 하자라는 편이어서. 근데 예전에는 막 뭐 제가 게리 올드만이란 배우를 되게 좋아했어가지고 막 그 영화 배우가 나온 영화는 되게 많이 보고 그랬었고 최근에 또 일라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도 되게 재밌었고 해서 아 저런 역할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은 했었던 것 같아요. 감독님 아까도 아마 뭐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약간 좀 촬영이 늦게 끝나면 굉장히 예민해지시고 아 늦게 끝나면 예민해진다. 11시가 넘어가면 이제 또 예민의 절정이 이제 옵니다. 밤 11시 네, 밤 11시가 그 예전에 시라노 연애조약단 찍을 때도 그랬지만 11시가 넘어가면 일단 감독님 되게 아침형 인간이셔서 밤에 이렇게 좀 잠이 좀 많으세요. 네, 정말 약간 아줌마 같은 면도 있고 되게 너무 네 그리고 다큐멘터리를 되게 좋아하세요. 그래서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다큐멘터리에 관한 얘기가 나오면 이제 장황한 얘기가 넓은 이렇게 깊은 건 잘 모르겠고 깊진 않지만 와이드한 딱 다큐멘터리 딱 느낌이 이렇게 우리한테 얘기해 주시고 되게 인간적인 모습이 되게 너무 좋았어요. 저는 반대로 오히려 좀 부러웠었어요. 어떤 점이요? 네, 막 진짜 천재 물리학자고 저는 약간 인간을 좀 더 소중히 여기는 어떤 과학의 어떤 결과물보다 사람이 먼저인 그런 역할이었는데 오히려 제가 어떤 물리학적인 용어를 너무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영화에서. 물론 대사에도 나오겠지만 그 코시지평선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거를 막 하는데 호킹 박사도 나오고 막 너무 어려운 거예요. 존스 호킨스는 안 나왔나요? 그거는 예전 제가 드라마 까메오 나왔을 때 나왔고요. 하여튼 그런 물리학 용어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반면에 저기 정정씨 같은 그 우석 역할은 그런 용어를 아예 안 써요. 너무 부러웠어요 그게. 네, 정말 기대하지 않았는데 상상도 못할 어떤 그런 느낌을 받고 가실 수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오셔서 재밌게 즐기시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